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카드가 되게 와 엄청 많다. 와, 이 카드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위글 위글 체크 카드. 똑똑. 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어쩐 일이세요 여기는? 아, 제가 KB 국민 카드를 너무 사랑해서 이곳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랑 갔네요. 아, 갔나요? 네. 근데 밖에 비도 많이 오는데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근데 여기에 온 이유가 저희가 KB 국민카드 체크카드 발급 메이트가 이제 되어주는 건데 제가 멘트를 하나 할 게 있습니다. 네, 하나 하고 갈게요. 하세요. KB 국민 체크카드 발급 메이트. 네, 이거를 해가지고. 네, 첫 번째 지령지입니다. 청소년 후불 교통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싶지만 망설이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훌륭한 메이트가 되어주세요. 함께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편해지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후불 교통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혹시?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카드를 찍었는데 잔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좀 친했던 남자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카드를 이러고 찍어주고 가는 거예요. 심쿵 그런 거 해가지고 보통 체크카드를 쓴다고 해서 만들어야겠구나. 그러면 그때 상황을 한번 찬희 씨가 있으니까 함께 연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오케이. 청소입니다. 오케이. 잔액이 부족합니다. 띡! 잔액이 부족합니다. 아이고, 잔액이 부족했어? 말하지 그랬어. 아, 너무 어색하다, 진짜로. 아. 띡! 잔액이 부족합니다. 아이고, 잔액이 부족했어? 말하지 그랬어. 후불 교통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편해. 너도 한번 KB 국민카드에서 발급받아봐. 띡!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체크카드 발급 여정이 시작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단계를 알아보는 체크카드 발급 순서판을 채워주세요. 정답을 먼저 맞추시는 팀부터 체크카드 발급 전에 꼭 필요한 KB국민은행 계좌 통장을 드립니다. 오케이. 어떻게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네. 제가 보기에 본인 신분증이 일단 꼭 필요해요.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아, 남자친구 동의요? 네. 남자친구 동의가 꼭 필요할까요? 아, 필요합니다. 아, 동생 동의서까지 가져가서. 동생 동의서까지. 맞지 않았는가? 근데 유아님 팀의 친구 동의서가 꼭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일단 민경 가고 있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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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정답. 너무 어렵다. 해. 와우. 정답. 맞나요? 못 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여기? 제가 안녕하세요. 아니 형이 여기 왜 있어요? 좀만 이쪽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아, 네. 네. 특별 MC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곳은 주민센터 간이 공간 나를 찾아줘 신분증 존입니다. 7초 안에 청소년들의 신분증 5개를 모두 외워 답해주세요. 여러분 개인기 하시면 제가 한 5초 정도 더 드릴 수 있어요. 5초. 차이 씨 좀 잘 친다고. 차이 씨 좀 너무 잘 쳐요. 진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한번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거구나. 잘하네. 멋있다, 멋있다. 야, 부끄러워. 자. 야, 잘하네요. 두 팀 다 5초씩 좀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갈게요. 하나, 둘. 자, 준비. 시작. 사진과 생년월일이 있는 그 학생증, 여권, 조건,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틀렸어요. 사진과 생년월일이 있는 학교장 직인 학생증이라고 하셔야 돼요. 저요. 자, 찬희 씨. 잠깐만요. 좀만 여유 있게 해주세요. 자, 갑니다. 시작.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 초본, 사진과 생년월일이 있는 학교장 직인 학생증, 주민등록증. 정답입니다. 정답. 잘했어요. 드디어 제가 도움이 됐네요. 일단 찬희 팀이 우승을 하셨어요. 이제 의뢰인이랑 우리 찬희 씨는 상황에 맞는 신분증 한 개를 여기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네. 알겠습니다.
이제 먼저 맞추신 팀은 법적 대리인 존으로 이제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먼저 가겠습니다. 시작. 사진과 생년월일 있는 학교장 직인 학생증, 주민등록증 초본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끝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 끝나셨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진과 생년월일 있는 아이고 저런 돌아가 주세요. 두 분이 같이 도전을 하셔도 돼요. 시작. 여권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증. 학교 사진과 죄송합니다. 오세요. 보고 하세요. 해드릴게요. 자, 우리 시작.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초본 여권 주민등록증 초본 주민등록증. 아 잠시만 제가 뭘 하는 거지? 나머지. 아니 이 정도면은 제가 뭘 다른 카드에서 보는 자괴가 아닌가요?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초본 사진과 생년월일 있는 학교장 직인 학생증 주민등록증. 정답입니다. 아 부모님 대신 고민형을 챙겨야 되는구나. 고민형이 아 미성년자 부모님, RF 카드 우리 부모님 체크카드 즉 청소년 후불 교통카드 체크카드를 신청을 위해서 일단 가족관계 증명서가 교통 필요해요. 내부터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나? 회사 1번 뭐 하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가자 가자. 야 가자. 아 보여줬어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비가 거세지는 와중에도 저희의 이런 열정은 끊이지 않고 있네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체크카드 발급 간접 체험을 끝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 제출 혹은 지참해야 하는 것들이 계실 텐데 제가 서류를 보고 한 분 한 분 또 합격의 유무를 판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 양부터 미성년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세세하게 보신 거 맞으시죠? 네. 좋습니다. 민경 양 이거 받으시고요. 그대로 돌아서 다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땡! 우리 다시 챙겨야 되나? 자 우리 수현 양. 자 일단 이 팀 마음에 드는 게 아이 무거워 죽겠어. 챙겨 오셨네요. 쪽 팀. 부모님께서 지참해야 되니까 지금 맞아. 역시 통장은 잘 챙겨 오셨고요. 두 번째 미성년자 신분증 주민등록증을 챙겨 오셨고 가족관계 증명서 근데 여기 안에 하나 더 있지 않아요? 하나 더 있습니까? 예. 이것도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려고 했어요. 예, 예, 미안합니다. 예, 예. 오, 잘 챙겨왔는데? 생각보다? 부모님 여기 정답입니다. 다 맞았어요. 오! 네. 집에 일찍 가시겠는데요? 일단 찬 씨 팀은 너무 완벽하게 수행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일단 안 챙겨오신 거 없이 다 빠뜨리지 않고 또 세밀하게 3개월 이내 발급본이라던가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상세본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챙겨오셨고 법정 대리 부모님을 대신하여 또 고민형으로 잘 챙겨오셨어요.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우.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청소년 후불 교통 체크카드 발급에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제 우측에 있는 동의서에 법정 대리인 즉 부모님의 서명이 필요하고요. 동의사항에는 RF 후불 교통카드 발급 동의와 RF 후불 교통카드 연체 대금 대리 변제 동의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정보 제공 동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해서 줄 고민형과 함께 서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기 세 개 다 사인했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의뢰인들은 모두 아직까지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가지고 계시면 편리하게 온라인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고민형이 대신 해줬지만 법정 대리인과 동반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혹은 또 법정 대리인만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KB국민카드 지점이나 KB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측 테이블에 KB국민 체크카드 중 청소년 후불 교통 체크카드가 가능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체크카드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원하시는 것들을 골라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닮았어요.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카드가 수연형과 찬이실 약간 닮았어요. 저까지요? 네. 이 펭수 저도 이 펭수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펭카 이거 펭수 카드 고르겠습니다. 이 펭수 카드로? 네. 오케이. 청소년 후불 교통 체크카드 이용 시 알아두면 좋은 점 오늘의 승리팀은 아이고 오늘의 승리팀은 우리 찬이 팀입니다. 어머 와 감사합니다. 두 팀 다 너무 고생하셨는데 오늘의 소감을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저는 일단 게임에 져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데 이렇게 게임도 통해서 이렇게 카드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너무 신나고 확실히 이 후불 교통카드가 있으면 막 애들한테 애들아 너 1000원 빌려줘 이럴 일도 없고 충전할 귀찮을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바로 그냥 할 수 있으니까 5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돈을 너무 많이 쓸 일도 없고 절약하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걸 지침서로 사용해서 많이 체크카드 발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4월 이후부터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로 후불 교통 체크카드가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충전 잔액이 부족할 때마다 교통카드를 재충전해야만 사용이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후불 교통 체크카드를 발급하면 매우 편리하겠죠? 기존 후불 교통카드는 청소년 할인 적용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이제 후불 교통 체크카드를 한번 발급받으면 알아서 연령별 청소년 할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부정 사용과 이용 한도 관리를 위해서 전체 카드사 중 딱 한 카드 한 번 발급받을 수 있고요. 청소년 후불 교통카드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서 타인에게 양도가 될 수 없다는 점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만큼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중교통 할인 혜택이 있는 체크카드나 KB국민 훈 체크카드처럼 외국어 학원 할인 혜택까지 KB국민카드는 정말 다양하고 유익한 체크카드가 많으니까 KB국민카드에서 첫 후불 교통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면 굉장히 좋겠죠? KB국민카드가 최고네요. 그럼 오늘 KB국민 체크카드 발급 메이트 콘텐츠처럼 재미있고 알찬 콘텐츠가 쏟아지는 KB국민카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오마이걸 SF9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KB국민체크카드 발급메이트 오마이걸 유아 SF9 찬이 특별 MC 다원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우리 찬이는요 말이 좀 느리지만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 느린 거고요. 춤을 되게 못 춰 보이지만 춤을 또 진짜 기가 막히게 추는 아이예요. 찬이 화이팅!